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열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열매와 반대로 죽정이를 대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열매 없는 가지에 대해서 또 심판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열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기능을 바로 발휘하고 자기가 건강한 정상적인 나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것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기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예로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이면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는 존재하지만 존재 가치는 없는 것이고 그 포도나무는 정상적인 나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열매가 그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존재 가치를 부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자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포도나무를 심지요.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결국은 뽑아서 길에 버립니다.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더 그 가지가 귀하기 때문에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주고 가꿔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안에서 그릇만 축내고 장소만 축내고 번거롭기 때문에 결국은 농부가 그 가지를 재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포도나무를 가꾸는 원칙이죠. 성경에서 이 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신앙에도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열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되기도 하고 자기 존재 가치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을 오래 했는데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게 어떤 아무 변화의 열매도 없고 나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없다. 그럼 자기 스스로가 좀 의심과 회의가 들겠죠.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가?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이 맞는가? 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정말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열매가 있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을 때는 그런 의심과 불안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마저 혼돈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열매가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죠. 자기 신앙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대로 내 신앙이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내 신앙에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난 만큼 5년이 됐으면 5년이 된 만큼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서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또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은 스스로 지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변화의 열매가 없고 성장의 열매가 없고 새로운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겠지만 무조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또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자체가 열매를 주지는 않거든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에게 열매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지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열매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로 말하면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십일조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열매는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어떤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은 내 안에 변화와 신앙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는 않으면서 많은 종교 행위를 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관계성이 없이 신앙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론과 자기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인데 너의 몸과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제물을 받지 않잖아요. 흠 없고 점 없는 제물만 받습니다. 흠이 있고 드리라는 규례대로 드리지 않고 점 있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무조건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신앙이 있고 받지 않은 신앙이 있단 말이죠.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라고 다 받는 건 아니죠. 받을 만한 제사만 받고 받을 수 없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뭘로 기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열매로 기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열매가 있는 사람의 그 신앙과 그 삶은 주님이 받으시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파리만 있고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실 게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가 중요한데 그 실제 중에 핵심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자기 존재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도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자기 어떤 역할이 있고 자기를 통해서 어떤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어떤 일이 진행되면은 내가 존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뭐 부여됩니까? 그러지 않죠. 회의가 많이 들어오죠. 의심이 들어오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열매가 없이 교회를 다니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세상에 내놓을 많은 것도 없고 좀 남다르게 특별한 것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째 목표라는 것은 그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영광 돌린다는 것이 좀 막연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리는지.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실제 삶은 아무 영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첫째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내게 어떤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영광 올려드릴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실속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신앙을 하셔야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는 내가 영광 돌리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열매로 인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앉았다가 끝나고 가는 것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가 와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열매를 나에게 올려라는 거예요. 열매를 올려지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자기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열매는 내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것은 내 하늘나라의 상급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있는 실속 있는 신앙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계속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비유의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잘 말을 알아듣질 못해요. 영어로 깨닫질 못하니까 여러 비유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으시죠? 예. 그래요. 깨달으셔야 우리가 이런 실수, 착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원을 세를 준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산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또 거기에 망대를 지어서 아주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많은 비용을 들어서 그렇게 포도원을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뭐겠습니까? 네, 좋은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죠. 좋은 포도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목적 분명히 아시죠? 또 교회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시죠? 네,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도 포도원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예요. 그 좋은 포도 밭에서 극상품의, 이왕이면 다른 밭보다 더 좋은 포도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중에 좋은 포도를 거두기,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가 좋은 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주인은 먼 타국에 가게 됐어요. 먼 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래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죠.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준 게 아니죠. 주긴 줬는데 뭐로 줬다고 그랬습니까? 세로 줬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비유는 같은 맥락에 많이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같은 겁니다. 그것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또 먼 나라 갈 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맡겨둔 거예요. 맡겨둬서 달란트를 장사를 잘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맡겨줘서 거기서 관리를 잘해서 농사를 잘해서 거기에서 많은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를 새로 내라고 준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이 좋은 포도원에서 주인의 말대로 열심히 농사를 잘해서 좋은 포도를 주인에게만 올려드리면 이 좋은 농장에서 아주 행복하게 편안하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권이죠. 이 당시에는 농토가 적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땅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비유해서 알죠. 일꾼은 많은데 일할 농장이 없어요. 그러니 농장 중에서도 제일 좋은 농장에 일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말대로만 세를 잘 내기만 하면 자기 인생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르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잘 갖고 놓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극상품의 포도를 낼 수 있기에 충분한 좋은 포도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대로, 교회라는 포도원에 살면은 교회라는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나온 열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며 놀고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농장 맡겨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에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라고 교회에 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예배 참석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포도원을 주니 여기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농장을 맡겨놓고는 정한 때에 반드시 세를 받으러 옵니다. 세를 요구해요.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냥 죽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포도원에 살면서 우리가 세를 내지 않고 열매를 바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법 거주자요, 불법을 행하는 불법자의 삶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을 신앙하면 한 달 한 만큼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1년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1년을 예배를 드리면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지금 한 해 한 해가 다 가잖아요. 연초에 예배 드릴 때 그 인격, 그 성품, 그 성질 그대로 있고 지금 그렇게 예배를 350번이나 드리면서도 아무 열매가 없다. 그 불법으로 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착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봤죠. 사람은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만 앉아있다 가면은 그것이 뭐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 자체가 열매인 줄 알아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구고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시고 열매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에 비해 나타나는 농부들의 태도를 봅니다. 이 농부들은 처음에 그 농장을 새로 받았을 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을 거예요.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농장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인에게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복했겠죠. 그런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그에 대해서 의무를 감당할 때는 감당해야 될 때는 그 은혜를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해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되죠.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없어지면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다가 나중에는 은혜 준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했죠. 내 떡을 먹은 자가 내 발꿈치를 든다 그랬어요. 내게 은혜 받은 자가 꼭 나를 배반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주인의 종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인은 이제 열매가 거둘 때가 된 걸 알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봅니다. 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농부들은 종들을 환영하고 종들에게 열매를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아주 악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는 잡아서 심히 때리고, 지금 때릴 일이 아니죠.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변하는 것이 무슨 비유를 하겠습니까? 이게 딴 사람의 비유겠어요? 우리들의 비유입니다. 또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비유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겠어요? 그동안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충성되게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올 때 열매를 줄 게 없어요. 그러니 종들에 의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고 들통나고 이제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날까 봐 오히려 선수를 쳐서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들은 그 좋은 농장을 계속 자기들을 위해서 먹고 놀고 누리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자기 농장처럼. 자기 죄, 자기 안에 죄가 있으니 그 죄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멀쩡한 자기 동역자, 가족들, 남편, 아내에게 괜히 화내고 성질 내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죠. 그 사람 속에 죄를 품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들이 바로 그런 거죠. 주인이 이 농부들을 볼 때 기가 막혔겠죠.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단번에 심판해서 멸할겠지만 주인은 그래도 인내심으로 참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한 번 더 뉘우치고 자기 종들에게 열매를 줄 것을 바라고 2차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농부들은 똑같이 악한 짓을 했어요. 아직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드릴 열매가 없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짓고 속에 죄를 품어봐요. 괜히 신앙하는 사람은 터집 잡고 핍박하고 신앙 잘하는 사람은 욕하고 그러죠. 이 농부들의 심사가 똑같은 겁니다. 자기 죄가 있으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종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이죠. 모세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에게 농부들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뭘 요구합니까?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책망하고 음란한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의롭게 살 것을 촉구하고 이게 다 자기 종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죠.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그 종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열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참아주시면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대적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욕합니다. 이게 농부들의 태조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열매를 요구할 때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돌로 쳐 죽였고 그리고 칼로 목베어서 참수시켰고 핍박했습니다. 자기들이 삶이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매 있는 삶을 못 사니까 자기 죄를 책망하고 자기를 꾸짖는 그 선지자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매일 매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자기 종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잖아요. 어떤 때는 용서의 열매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라는 헌신의 열매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를 죽이고 겸손의 열매를 요구하기도 하고, 매주마다 열매를 요구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분이 나고 대적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욕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받아들이기 싫어서 귀를 막고 뭐 이런 반응을 보이죠. 왜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나를 책망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찔리게 하고 부담을 주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고 찔리고 또 괴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열매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분노하는 가인에게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냐? 네가 죄가 없다면 왜 얼굴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죄가 없으면 내가 바른 신앙을 했다면 말씀을 들을 때 왜 찔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듣기 싫고 뛰쳐나가고 싶겠어요? 열매 없는 삶을 하나님의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놀이터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계산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늘 계산을 하세요. 계산을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예배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면은 우리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계산하실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릴 열매의 양을 계산하십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낼 때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격이 변화됩니까?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매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흘렸다 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매주 매주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무슨 열매를 요구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 그때 그주 그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새로 올려드리는 실제적인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농부들이 아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인은 너무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자기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또 주인의 마음에는 그 농부들이 비록 한 번 두 번 수많은 죄를 짓고 못된 악행을 해도 이번에 최후로 보내는 이 아들을 보낼 때 그래도 아들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마음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또 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했죠.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이 아들이 와서 요구한 첫 번째 열매가 열매를 요구한 것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 열매를 달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자신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열매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종교인들은 아무도 회개 열매를 요구할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분명히 자기를 믿으라고 했는데도 종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십자가에 죽였었어요. 왜? 그러면은 자기 그 포도원이 그 아들의 유산이 자기 것이 될 줄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두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은 곧 조금 후에 이들이 나를 예루살렘 성 밖에 끌어내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일 것을 지금 이들에게 당사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깨닫지 못하죠. 당시 종교인들은 특별한 포도원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맡은 포도원을 받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포도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을 칠 특별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자기 영광을 누리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렸어요. 직분을 마치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해버렸어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길 바랬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 영광으로 도둑질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죄를 회칠한 묻은 거죠. 화 있을진저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 결국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지요. 자기 죄가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거부하게 되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마지막 용서의 기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엉망가지 악한 짓을 해서도 하나님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불의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핵심 은혜의 원리죠. 지금까지 삶이 비록 부족하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 허대의 종교일만 하다가 아무 열매 없이 인생 지나가고 세월 지나가고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 주님 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은 지금 그 시부터 내 인생에도 새로운 열매 변화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포기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를 믿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자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으나 예수님이 없이 행위로 생활을 한 사람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왕이요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무맹목적으로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지 예배당 다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주인의 결단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고 나서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같으면은 이 주인이 다시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대답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반드시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공평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아주 답을 잘 얘기했어요.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주인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런 신앙을 했어요. 정답 신앙, 잘 아는 신앙, 답을 잘 맞추는 신앙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그 농부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성경 지식은 얼마나 잘 알고 잘 가르쳐요.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잘합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의 믿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끌이는 사람의 티끌을 보죠. 이 종교인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에서 열매를 내지 않는 사람, 새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새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종까지 저렇게 죽이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을 그대로 계속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계속 불의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세를 잘 내는 사람에게 주고 그들은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을 안 하기 위해서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열매가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으시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체가 특권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자체가 포도원을 주신 특권이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포도원에 일하라고 불러들인 사람에게는 다 일거리를 주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사람이나 다 일거리를 줘요. 즉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할 일거리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열매를 올려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직분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또 교사로, 목사로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요, 집사로, 어떤 사람은 셀리도요,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부서의 어떤 승기미로.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합당한 직분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받으시라고 이 농장을 주셨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을 그곳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매주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게 한 것은 열매입니다. 한 가지예요. 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무 열매도 내지 않고 혼자 와서 자기 절기다가 적당히 딱 간다. 하나님은 허탕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진노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각자 맡은 대로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사역자로서,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선교사로서 매일 자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열매를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계산하고 계시거든. 이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말씀으로 살아내면 속사람의 인격의 변화의 열매고 실제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누리는 거예요. 직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주장하고 그 직분이 자기 유익을 누리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좋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영광 차리고 백성들에게 자기 직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직분을 주장하고 자기 영광으로 다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이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쓰면 그거는 자기 영혼에게 재앙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거리와 책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또 장로로, 집사로, 리더로, 동역자로, 직분자로 부름받습니다. 주님은 계산하십니다. 직분 받는 것은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열매를 구합니다. 직분을 중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구할 것이 많겠죠. 직분 안 받은 사람이 둘의 열매만 드려도 받으시는 것을 직분을 받은 사람은 10개, 20개를 드려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잎사귀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속사람의 인격은 아무 변화도 없고 자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된 역사도 없고 그건 그 직분을 자기를 위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영혼의 재앙이죠. 그럼 결국 세를 잘 내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넘겨주고
자기는 빼앗기게 됩니다. 직분이 있을 때 아직 빼앗기지 않을 때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열매를 요구하시는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해놨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인격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1년 동안 신앙을 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화가 있고, 늘 얼굴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했으면 기쁨의 열매가 있고, 늘 남과 다투고 묶이고 매이는 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있으면 화평의 열매가 있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온유, 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내가 생명을 이렇게 얻었는데 내가 생명을 얻은 목적이 뭡니까?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주님은 내가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내가 신앙하는 만큼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와서 또 다른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 그냥 교회는 5년, 10년 다니는데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없고 나로 인해서 아무 제자가 세워지는 것도 없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도 없고 더더구나 내 인격의 변화도 없고 내가 아무리 지도자고 어떤 직분이 있어도 직분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에 걸맞는 합당한 인격의 변화가 되어야 그 인격으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종교에 많은 무성한 잎사귀가 있다고 해서 그 잎사귀를 열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잎사귀는 잎사귀일 뿐이에요. 열매는 열매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다 가죠.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올 연초에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선한 계획, 열매 있는 계획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한 해가 어떻게 보내졌는지. 그래, 세월이 금방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남은 날 동안에도 하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한 해 마무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